장인정신과 안전이라는 철학으로 무장한 벤츠의 역사에는 일생을 자동차 연구에 헌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3륜 구동 자동차를 만든 칼 벤츠와 역시 세계 최초의 4륜 구동 자동차를 만든 고틀리프 다임너가 그 주인공. 오늘날 성공의 상징이 되어버린 벤츠의 엠블럼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880년대 어느 날, 다임너는 아내에게 한 통의 엽서를 씁니다. 엽서에 그렸던 별 하나는 훗날 다임너를 상징하는 표시가 되죠. 한편 자동차 엔진 제조에 자신 있었던 칼 벤츠는 자신의 회사 엠블럼을 엔진의 기어 모양으로 만듭니다. 당시 투어 랠리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머쥔 벤츠사. 이로 인해 벤츠의 엠블럼은 엔진 기어 모양에서 승리와 희망을 상징하는 월계수로 바뀌게 되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는 유럽을 강타합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한 두 회사.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벤츠의 엠블럼은 하늘, 바다, 땅을 뜻하는 다임너의 별과 함께 벤츠사의 월계수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였던 두 사람. 조화로운 합병을 이룬 두 개의 엠블럼과는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평생 만난 적도 없습니다. 벤츠를 이야기할 때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름, 메르세데스. 스페인어로 우아함을 뜻하는 메르세데스는 사실 오스트리아의 판매 대리인이었던 에밀 옐리네크의 딸 이름입니다. 자동차 광이었던 에밀 옐리네크는 다임너사 수석 디자이너 마이바흐에게 자동차 경주에 참여할 차의 제작을 의뢰합니다. 이 차로 우승하게 된 옐리네크는 딸의 이름을 딴 차를 제작하게 되고 메르세데스 자동차는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벤츠의 대표 브랜드가 됩니다. 칼 벤츠, 고틀리프 다임너, 메르세데스 옐리네크, 이들의 이름은 곧 벤츠의 역사입니다.